모바일은 원래 화이트데이랑 완전 다르진 않고요. 리메이크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게임은 아니고요. 추 1g. 추 1g은 어디다 쓰는 거야? 그때 추 5g도 있었는데, 그죠? 수위가 저쪽에 있나 보다. 요 화면 위쪽에 눈알 모양이 뜨면 수위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위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무서워. 있어, 있어. 안 되겠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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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갑니다. 마법 천자문 나무 목. 엄청난 힘이다. 헤헤헤. 꼼꼼해. 오, 갑니다. 이제 본관 두 번째 스테이지. 신관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기 뭐 있다. 오, 비가 오네요. 연두동전. 연두해요. 여기 뭐지? 문서 조사 보고서 또 없나? 불교. 요거는 다른 데 비밀번호가 있겠지? 깜짝이야. 엄마. 놀래라. 문서 교무실 공지사항. 숙직하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교장실 전자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아까 거긴가 보지? 아까 전자키? 비밀번호는 전기 불빛에 보이지 않는 특수 분필로 학생부실 칠판에 기록해뒀대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부재 중일 때 다른 사람이 교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긴급 상황이거나 특별한 용무가 있는 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긴급하거든요. 주신 체육 선생님, 당직 후 학생부실 열쇠를 꼭 제자리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체육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퇴근하시는 바람에. 오케이, 상의 주머니에. 체육 선생님 체육복 상의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는 거. 학생부실 열쇠는 체육 선생님 상의 주머니에 있고, 그 학생부실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 분필로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는 거. 분필. 뭐가 맞네? 전화 왔다. 받아야 되나? 여보세요? 여보! 아이씨. 욕 나올 뻔. 또 받으면? 또 그러나? 에이. 뭐야? 문서! 수업자료, 재미있는 오행. 나중에 맞아. 이거 막 조업하고 이런 거 있죠? 금은 목을 베어낼 수 있고, 목은 토를 양분으로 자라고, 토는 수를 막고 가둘 수 있고, 수는 화를 끌수 있고, 화는 금을 녹일 수 있고. 이런 거 짜증나는데. 또 부금 나왔어.
양호실이다. 오, 뭐야 여긴? 그것이 알고 싶다. 모스부호. 다섯 개의 신호마다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네 자리 숫자의 경우. 뭐야, 또 모스부호도 나와? 설마? 분실물 열쇠. 연두 동전. 자고 가도 되겠어요. 근데 눕는 키가 없어요. 오, 양호실 무서워. 그렇지. 체육 선생님보다 아니야? 여기 있다. 체육 선생님 옷에 키가 있다 그랬어요. 과학실 있겠죠? 카페인과 청소년 건강. 별게 다 있네. 괴담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구급상자. 꼼꼼히 봐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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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검사도 해줘. 와. 뭐지? 4, 2, 3. 추억 돋네. 6, 3, 4, 6. 7, 2.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체육 선생님의 모자. 해병대 모자네. 문서. 낡은 종이. 음악실에 출몰하는 유령. 음악실에는 여러 유형의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유령은 피아노 유령이다. 아니, 괴담은 아니고 그냥 소문이래, 소문. 어둑어둑한 밤이나 비오는 밤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유령은 홀로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유형은 음악 부속실의 오디오가 저절로 켜지는 것이다. 전엔 음악실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괴현상을 일으켜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작년에 자살한 음악교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 그때 안 읽었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2층 교무실 옆방의 비밀. 우리 학교에는 분실물에 대한 관리 보관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보관한다는 학교의 방침상 분실물들은 발견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에 보관이 길어져 더 이상 찾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건들은 따로 분류를 해놓는데 이곳에는 의외로 고가의 물건이나 쉽게 찾아보기 힘든 물건들도 있다. 이렇게 분류된 물건들은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제 그 방의 공공연한 비밀에 대해 말해보자. 그 방의 냉랭한 공기와 분위기는 흉가의 그것과 흡사하다. 주인 잃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살한 사람들의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C양은 그 방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쿠션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쿠션의 분류 상자가 바뀔 때마다 혹시나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었다. 그러나 그 쿠션은 마지막 상자까지 도달했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쿠션을 가져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쿠션을 분실했고 그 쿠션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그 방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쿠션을 되찾아왔지만 얼마 후 그 방에서 다시 쿠션이 발견되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한 그녀는 결국 그 쿠션을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 학교 출신의 한 선배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재학 시절 내내 보았던 오르골 상자가 옛날에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 물건 중에는 한 맺혀 죽은 사람들의 물건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방의 물건들의 양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역시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오, 무섭다. 아, 그분이 후원해서 이벤트를 한다고요? 우! 본관 1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의 결계이다. 흑, 토! 섬님과는 친하죠? 아이, 그럼요. 저랑 친하면 되는 거야. 여긴가, 여긴가? 아, 잠겨있구나. 여기다. 여기는 그림 조각을 계속 모아야 되네. 어? 우왕 정신원이다! 문서! 보물찾기 놀이. 오늘 음악 선생님의 숨겨진 보물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알아냈다. 본관의 그림 중 하나가 잠겨진 방의 문을 여는 열쇠가 숨어있다는 정보다. 오케이. 그림 많이 찾으란 소리잖아. 자, 부킬님 어서오세요. 원래 오늘은 방송 안 하는 날이죠? 어? 시력 측정 렌즈. 아까 거기서 쓰는 건가 보다.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 유부남 킬러라고요? 이건 뭐지? 아, 뭐야? 무슨 암호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하나 1 2 2 석 3. 제2 교무실. 못 들어가네. 응? 오오. 태치님 어서 오세요. 오. 왜 무슨 일 있어요? 오, 놀래라.
프라이팬. 문서. 먼지 덮인 편지지. 김지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편지로 작별 인사를 하는 나를 용서하게.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이렇게 쫓기듯 떠나게 되었네. 혹시 나에게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게. 오미한 자들이 나를 매도하기 위해 퍼뜨린 낭설일 뿐이니 내가 떠나고 나면 자네의 그 허무맹랑한 가설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나도 내 미술 세계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서운하기 짝이 없네. 석배의 정을 달래고자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남기고 가네. 자네가 스스로 만든 첫 작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보았네.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럼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네. 무섭다. 먼지 속에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쌓여있다. 뭘까요? 어? 어, 저 뭐야? 흑인형. 흑인형이래.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봤어요, 여러분? 어우. 무섭다. 어지럽죠? 원래 3D 게임이 어지러워요. 뭐 또 없나? 아까! 어, 수위다. 수위다. 소리 들리죠? 가라. 문 열지 마라. 왜? 아, 학생부실이라 그랬죠, 아까. 어, 뭐야, 안 돼! 뭐야, 안 갔어. 안 갔어. 와, 이건 숨어있는 걸로 플레이 타임, 플레이 시간 다 보내네. 갔다 갔다. 어, 저 있다. 안 갔어, 안 갔어. 와, 와, 봤어요? 뒷모습 봤어요? 와, 뒷모습 봤어? 와, 와, 쫄깃하다. 심장이 쫄깃해지네요. 학생부실, 학생부실을 다시 봐야겠어. 오! 근처에 있다. 갔냐? 아! 이거구나. 뭐야 근데? 뭐야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요? 그냥 알려주세요. 이번엔 알려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라고요? 아, 그래서 8이라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요게 8자니까 이게 8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게 4.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게 2. 여기서 이걸 빼면은 1. 여기서 이걸 빼니까 8. 참. 그지 같네. 4, 2, 1, 네, 공포 게임입니다. 문서. 단수에 대한 보고서. 현재 본관의 건물 전체가 원인 불명의 단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본관 2구역 3층에 과학실 개수대 한 곳에서만 물이 나오고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기도 뭔가 학교가 완전히 당장 학교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학교네요. 참. 문서. 교장의 서류. 김지원. 아까 김지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죠? 네, 퀀텀님 안녕하세요. 여기야, 아니야, 아직 본관이에요. 본관 2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본관 1구역이었고요. 오늘은 본관 2구역. 1970년생 1월 1일, 22일. 아, 남자구나. 뭐지? 음악 선생님이 남자였어요. 여잔 줄 알았는데. 이름도 김지원인데, 남자였어. 흐흐. 오, 인주님 초콜릿 10개 선물. 호로록! 고맙습니다. 가족 관계 없고, 2000년 교내에서 자살. 사망 후 연고인이 나타나지 않았음. 부임 초기부터 약간의 대인기피증과 유별난 행동이 관찰됨.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그냥 차라리 현대적인 느낌을 좀더 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교의 음모를 주장하며 끊임없는 유언비어를 터뜨림. 근거 없는 음모론자였군요. 편집증 증세를 보임. 음악실, 부속실에 자물쇠를 따라 혼자만 사용하거나 피아노 의자 열쇠를 본인만 아는 곳에 숨겨둠. 신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사망. 타살 여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자살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황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어. 장치로 잠겨 있는 것 같다. 뭐 없나? 아, 이것도 퍼즐이구만. 이 학교는 무슨 퍼즐의 학교야? 어? 창의력을 키워주는 퍼즐 학교 연두 고등학교. 귀담님 어서 오세요. 네, 교장실입니다. 요런데 또 뭐가 있나? 아, 수위다. 어떻게? 난이도는 지금은 보통이에요. 일단 다 깨고 나중에 어려움으로 바꾸려고. 어떡하지? 아,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귀담님. 친구들이 여캠 보는 줄 알고 있다고요?
남캠이야 하니까 슈발. 아니 거기다 캠도 아니잖아요 저. 이런 데뭐 없나? 아니 거기다 캠도 아니야 나는. 어려움까지는 수희한테 쫓겨도 화장실부터는 걸으신 다음 변기 있는 곳 들어가서 숨으시면 수희가 눈치 못 채요. 어려움까지는. 아, 걸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동용. 개발자 노동용 씨.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연마님. 네, 개발자 김연마님. 딱 봐도 뭐, 뻔하지. 개발자 아니면 아는 지인? 같이 온? 아, 같이 왔다고. 같이 왔다고, 같이 온이라고 사진을. 참. 대단하다. 이거는 한번 쭉 볼까요, 우리? 이건 딸이구나. 장이원. 딸. 개발자분의 따님, 자제분. 신진섭님, 연애 시작하셨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게임 만드시느라. 고맙습니다. 괴담입니다. 내 몸을 찾아줘. 숨도 쉬기 힘들게 더운 날씨였다. 매미는 또왜 저리도 울어대는지. 여름방학 내에 학교 구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다리의 공사를 끝내기로 한 작업반장 입장에선 그 모든 것이 짜증났다. 그가 보기엔 별 실용성 없어 보이는 공사였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낮의 태양이 이글거리며 맹위를 떨쳤다. 달궈진 시멘트 바닥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거렸다. 인부들은 다들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이었다. 배째라는 식으로 속 편하게 나오는 그들이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하긴 자기가 생각해도 덥긴 더운 날씨였다. 어차피 일의 능률도 나오지 않는데다 혹시라도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면 더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에 작업반장은 낮잠을 지시했다. 모두가 그늘에서 단잠을 즐기기 시작했다. 다들 꿀 같은 오침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작업 현장 쪽에서 우직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전망을 쳐놓은 몇 개의 지지대가 쓰러진 것 같았다. 한참 잠에 취해 있던 인부들은 곁눈을 살짝 떠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작업반장은 속 편하게 계속 잘 수가 없었다. 형식적인 안전망이긴 했지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자기 책임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인부들에게 가서 안전망을 확인하라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다. 속이 탄 작업반장은 혼자라도 수습할 생각으로 지지대가 쓰러진 곳으로 향했다. 인부들은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작업반장이 현장으로 향하자 옳다구나 하는 생각에 더듬어 있었다. 그런데 계속 들려오던 작업반장의 욕설이 뚝 끊겼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인부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작업반장은 끔찍한 광경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지지대가 쓰러진 곳에는 여자의 몸뚱이로 보이는 것이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가 없는 여인의 시체였다. 작업반장과 인부들은 그녀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잘린 목에선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작업반장과 인부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손발이 그렇게 잘 맞아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잘려나간 머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머리가 없는 시체를 시멘트 속에 굳혀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냈다. 현장은 완벽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공사 현장에서 갖가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부들이 다치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때문에 공사는 점점 더 늦어지고 인부들 사이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작업반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인부들의 입을 단속시켰다. 그러던 중 4층에서 떨어진 도르래에 깔려 인부 한 명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체는 전신이 으깨졌지만 이상하게 머리만은 멀쩡했다. 겁에 질린 작업반장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그 뒤로도 몸이 없는 머리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계속되었지만 공사는 꾸역꾸역 끝이 났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난 개학식 날 화단에서 여인의 머리가 발견되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여인의 머리는 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의 모습 그대로 생생했다고 한다. 오늘의 첫 괴담이었네요. 이거 그거네. 이거 그 귀신이죠. 머리 귀신. 그래, 지금 이거. 이 소리. 예, 예. 예, 그래, 예. 어이, 깜짝이야. 그래, 얘잖아. 아이씨. 머리 귀신. 알면서도, 여기다. 여기다. 오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좀 이따 읽을게요. 방금 읽었으니까. 오, 수이다. 어떻게? 오, 수이야. 못 나가. 어떡하니? 정면 돌파다. 야, 와, 그걸 때리냐? 흥. 어쩔 수 없어. 나갈 길이 없었어요. 아, 마디스트님. 마디스트님이 여고예요? 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반과 가까이 있는 화장실 겁나 지린내가 쩝니다. 여고인데 겁나 쉰내와 지린내가 섞여나니. 퀀텀님이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0.00001%라도 여자에 대한 환상을 없애지 마세요. 아직도 환상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아, 이 피는, 아, 소위 진짜 싱그럽네. 밑으로 내려갔다 올까? 어? 고백의 편지. 여학생의 고백에 담긴 편지다. 찬열이에게. 열어보고 싶은데? 어? 이거 뭐야? 오, 무섭다. 저쪽에서 주워야 되나? 오, 괴담.
괴담 아까 짝사랑이랑 경쟁심 두 개 일단 쟁여놓을게요. 뭐야 이거? 불 꺼야 되나? 불 꺼볼까요? 불 꺼면 뭐가 나오려나? 뭐? 끝이야? 뭐 없나? 거미 표본. 무섭게 생긴 거미를 박제해서 만든 표본이다. 만지는 것조차 끔찍하다. 이거 문서 있었는데 그죠? 거미 말랑말랑한데 어떻게 표본으로 만들었을까? 뭐 이거 있었는데. 또 거미 귀신이 나올 듯한 느낌적인 느낌. 알코올 램프로 거미를 지지나요? 이동현님 안녕하세요. 김은희님의 김은희 그 김은희 개발자님의 고양이 이재훈님 잘생겼네요. 이지용님 겁나 좋군. 반갑습니다. 개발자님들 게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술실을 갈 수 있나요? 못 가네요. 머리 귀신이다. 머리 귀신 싫어. 아, 내가 얼마나 있었다고. 아이 나쁜 머리 귀신. 그럼 나 어디로 가지 이제? 4층까지 다 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괴담이나 하나 읽고 갈까요? 자, 여기 숨어서 괴담 하나 읽고 갑시다. 여기 숨어서. 짝사랑? 경쟁심? 짝사랑 읽을까요? 짝사랑.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연서는 요즘 학교를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새로 부임한 국어 선생님 때문이었다. 큰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 선생님은 훈훈한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좋았다. 수업 중에 화를 내거나 혼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저번에 연선의 작문 과제를 보고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줄 때 연선은 두근거림을 느꼈다. 얼마 전에는 안경이 바뀐 것을 알아보고 새 안경이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해준 적도 있었다. 연선은 그 선생님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줍고 행복했다. 사실 연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니, 평범보다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얼굴이 예쁘거나 귀여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몇 년 전부터는 살도 엄청 쪄서 이제는 엄마까지 살 좀 빼라며 구박을 할 정도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거나 선생님들에게 예쁨을 받는 학생도 아니었다. 그저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용한 학생. 그것이 연선에 대한 주변의 평가였다. 연선 역시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선생님과 사귄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었다. 용기를 낸 그녀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다음날 국어 시간이 되었다. 연서는 출석부에 자신의 편지를 살짝 끼워두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할 수 있는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수업 중이 울렸다. 그런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국어 선생님이 아닌 연선이 제일 싫어하는 체육 선생님이었다. 그는 국어 선생님이 조금 늦어서 자신이 자습 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연선은 식은땀이 났다. 설마 출석을 부를까? 편지를 발견하진 않겠지? 모른 척 해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출석부를 열어본 체육선생은 연선의 편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아이들의 기득거리는 소리와 야유가 교실을 떠들썩하게 채웠다. 체육선생은 못생기고 뚱뚱한 것들도 할 건 다 한다며 연선을 비웃었다. 연선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공포스러웠다. 온 사방이 그녀의 적이었다. 마치 지옥의 악마들 속에 홀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왔다. 연선의 눈에는 그가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다. 그는 이상한 교실의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 체육 선생님이 웃겨 죽겠다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연선의 편지를 내밀었다. 연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 상황을 진정시켜주길 바랬다. 드디어 편지를 다 읽은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연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혐오감, 분노와 짜증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수치심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연선은 그날 저녁 학교에서 자살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살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와, 짝사랑 괴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괜히 여기서 읽었네. 아.